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연도 한양대학교 입시곡인 멘데스존의 엄격 변주곡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은 멘데스존의 가장 중요한 피아노 곡에 속하고요. 테마와 17개의 변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테마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시작 템포가 안단테의 소스테누토예요. 템포 잡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바리에이션 1번을 한번 쳐보시길 바래요. 예, 바리에이션 1번은 내성이 16분음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템포를 잡기가 애매모호할 때에는 조금 작은 단위의 음표의 흐름을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져요. 그리고 테마가 8분 음표로 진행이 되니까 16분 음표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치면 불필요한 리타르단도나 루바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테마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캐릭터가 아니고 아주 정적이고 엄숙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그냥 담백하게 박자대로 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가 마치 사성부의 합창곡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리의 밸런스예요. 보통 소프라노와 베이스 소리 위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이너보이스, 내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성을 노래를 잘 해야지 음악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내성만 따로 쳐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손가락 번호를 사성부를 다 칠 때와 같은 번호로 해주셔야 돼요. 네, 테마를 칠 때에는 소프라노와 베이스 안에 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 좋은 울림의 내성 위에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균형감이 좋은 사성부를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네, 그리고 첫 소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악상은 피아노예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고 울림이 깊은 피아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소리를 낼 때 손을 건반에 천천히 떨어뜨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동작이 상당히 어려워요. 손을 천천히 떨어뜨리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자를 내려와요. 그런데 이쯤에서 멈추면서 힘을 다시 주고 이렇게 칩니다. 네, 이 연습을 할 때에는 몸에 힘을 빼고 건반을 손끝으로 살짝 잡아당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이 동작을 잘 하셔야 프레이즈의 첫 음을 릴렉스된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아노 안에서 다이나믹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작은 프레이즈가 끝날 때마다 끝음을 향해서 약간의 디미네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 C마이너. 어두운 컬러로 소리를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프레이즈의 방향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무게를 한번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마디 단위로 프레이즈의 첫 음의 스폴잔도가 있어요. 비슷한 프레이즈가 이제 세 번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고 세 번째 스포르짠도로 칠 때는요, 예,
박자대로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게 나오면 훨씬 더 음악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테마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좋은 소리를 내고 이 테마의 끝 마무리를 피아노이지만 너무 짧은 스타카토가 아닌 이 분위기에 맞는 조심스러운 스타카토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달은 지저분하지 않게 8분 음표마다 다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바리에이션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에이션 1번부터 4번까지 조금씩 빨라지고 아타카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바리에이션 1번이 어려운 이유가 오른손 이성부를 치는데 멜로디와 내성을 정말 레가토를 잘해야 되고 왼손은 또 스타카티시모예요. 이 반대되는 터치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페달을 정말 잘 쓰셔야 되고 오른손 내성 레가토를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이 레가토를 하는 데 있어서 페달의 도움을 거의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핑거 레가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 이 레가토를 잘 하려면 손목을 유연하게 잘 쓰셔야 되고 테마처럼 내성을 따로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 두 성부를 다 칠 때와 똑같은 번호로 내성의 레가토 터치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왼손이 스타카티시모인데요. 저는 이 왼손의 터치가 단순하게 짧게만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음과 음 사이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짧게 쳐도 쉽게 이렇게 놓는 스타카티시모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에이션 1번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음악의 흐름은 테마를 쳤을 때를 생각하면서 프레이즈를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작은 프레이즈에서도 살짝 밟습니다. 여기랑 이 두 번째 16분 음표와 네 번째 16분 음표에 밟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 스타카티 시모를 치고 바로 다음에 살짝 밟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예, 여기. 이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면 왼손이 페달 안에 들어가게 돼서 같이 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소리를 들으면서 페달을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 바리에이션 2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에이션 2번부터는요, 템포가 조금씩 빨라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심하게 달리는 템포로 치시면 안 돼요. 6연부 내성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들릴 수 있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쳐보겠습니다. 이 바리에이션 2번에서는요, 6연음부 내성이 아주 가지런하게 들려야 돼요. 절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소리가 파도 치듯이 울렁울렁 거리게 그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멜로디 라인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연습을 한다면 그냥 감정을 넣지 않고 잘 들으면서 테마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좀 느리게 연습을 할것 같아요. 조금 제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에이션 2번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역시 페달이에요. 내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도 단이도로 흘러가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페달을 정말 얕은 깊이로 밟아야 하고 한 번에 길게 밟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바리에이션 1번과 마찬가지로 멜로디 연결을 할때 살짝살짝 쓰시면 됩니다. 네, 바리에이션 3번을 보실게요. 바리에이션 3번과 4번이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운 변주들인데요. 제 생각에는 테크닉 자체도 어렵지만 지나치게 이제 빠른 템포로 막 흥분해서 치다 보니까 테크닉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퓨 아니마토 더 활기차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빠른 템포로 하셔도 16분 음표 스타카토들 양손 다 노래가 될수 있도록 쳐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른손이 코드 스타카토로 되어 있고요. 본인한테 편한 핑거링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른손 코드 윗소리를 뚜렷하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윗소리를 뚜렷하게 만들 때는 손의 무게중심을 윗소리가 있는 이 손가락 쪽으로 잘 기울여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한 음씩 빼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중간 성부를 한번 빼고 쳐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밑에 음을 한번 빼보고 쳐볼게요. 이쪽 부분을 조금 견고하게 세워서 연습을 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오른손 프레이즈가 조금 긴데요. 이럴 때에는 중간에 한번 릴렉스를 살짝 하고 가야지 끝까지 탄력 있는 스타카토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릴렉스를 하고 싶은 곳은 개인차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해주고 갈것 같아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목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탄력 있는 스타카토를 할 수가 있고, 미스터치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피아노에서 멜로디가 중간 성부에서 나와요. 여기를 따로 치면 여긴데요. 이 중간 성부 소리들이 조금 들릴 수 있도록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왼손은 포르테, 오른손은 피아노. 다시 포르테. 예, 서로 주고받듯이 칩니다.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바리에이션 4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바리에이션 4번은요, 캐논 형태로 되어 있고요. 빠른 템포에서 양손이 다 스타카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불안하고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불안해야 되지 연주가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바리에이션 3번에서 치다가 흥분할 수가 있어요. 그 기운으로 4번을 시작을 하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두 손이 막 빨라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은 소리가 빠지거나 왼손을 놓친다거나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에이션 3번에서 너무 많이 흥분하지 않도록 박자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조금 나눠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눈 대로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나눠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긴 단위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바리에이션 4를 치는 스타카토 주법에서 중요한 것은 손을 건반에 완전히 밀착해서 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긴장감이 있으면서 터치가 가볍고 꼼꼼하게 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멘데스존 엄격 변주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낭만시대 곡인데도 아주 클래식하고 바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